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신 콘서트 장면은 투바투로도 알려진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한국 보이밴드예요. 그래서 5인조로 구성된 그룹인데 2019년도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바투는 그 방탄소년단 만든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을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동생 그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투바투가 북미 투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제가 춘기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런 그룹이 있는데 너 한번 보러 갈래? 했더니 자기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봤던데 미국의 6개 주에서 10회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가 그 애틀랜타여서 공연을 보러 3박 4일 일정을 잡고선 다녀왔죠. 11시간 거리라서. 이게 게스트하우스 아레나라는 공연장에서 했는데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굉장히 큰 공연장이죠. 그리고 그 입장권 평균 가격이 한 328,000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거의 만석이었어요. 그리고 공연장을 오픈해서 들어갔는데 보통은 대부분 뭐 밥을 먹고 뭐 음료를 마신다던가 이렇게 그냥 한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할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연장은 투바투 노래를 미리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착석을 해가지고 막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투바투를 응원하는 한국어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나눠줬어요. 저는 사실 기획사에서 나눠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봤더니 팬들이 준비한 거예요. 이거를 투바투가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정말 13,000개를 준비했나 보더라고요. 그 모아가 팬클럽 이름이거든요. 그 애들이. 또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응원봉이 있잖아요. 여기서 라이트 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해요. 이게 좀 되게 신기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티켓 좌석과 연동을 하거든요. 연동하는 방법은 이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좌석을 입력한 후에 또 스마트폰과 응원봉을 또 블루투스 연결을 해가지고 불빛 색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조명처럼 쓰는 거예요. 완전 최첨단 시스템인 거죠. 미국 가수들 공연에서는 보기 힘들죠. 끼케야 그 핸드폰 조명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 바로 앞에다 주차를 하고선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이때 막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춘기한테도 야,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인기 되게 많은가 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울컥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수를 좋아해 주다니. 약간 애국자 모두 발동해가지고. 그리고 공연장에 온 팬들이 그 소장품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받으면서 인기를 좀 실감했죠. 공연 시작하고서 이제 관람을 하는데 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공연 구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멤버들이 왕자 의상 같은 걸 입고선 성 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글래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푸른색 음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마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쩐지 몇몇 팬들은 공주 의상 입고 왔더라고요. 성에 초대된 공주처럼 컨셉을 알고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약간 미스터리한 게 저 음료가 과연 마셨어야 하는 건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지 이제 이거는 계속 공연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공연이 시작했는데 예, 투바투가 가지고 있는 곡들을 이제 선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의상도 다채롭게 입고 뭐 서로 다른 느낌들을 연출하면서 계속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 이들이 추구하는 음악의 스펙트럼이 방대하구나 좀 이런 것들 느꼈고요. 저는 기성세대라서 그런지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캣앤덕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사 중에 I just wanna be your dog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단지 네 개가 되고 싶어.
그래서 막 개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후로 팬들이 뭐만 하면 계속 개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응원하는 어떤 메시지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춘기한테 야 애들 왜 이렇게 자꾸 개소리를 내?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그냥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공연장에서 막 개소리 막 들으니까. 그 맨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앵콜 하면은 또 나와서 앵콜을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공연 이렇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팬들이 막 파도 타기 하고 막 개소리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아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하이브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그 기획사가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웠잖아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투바투 멤버들은 공연을 할 때 그 노래 곡이 끝나고 사이사이에 멘트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꽤 많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모든 멤버들이 통역 없이. 그리고 정말 통역은 무대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때 통역사가 잠깐 통역을 해줬는데 그때도 제가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미국인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 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막 반응이 오더라고요. 애틀랜타가 한인 커뮤니티가 커가지고 저는 또 반 이상 정도는 한국인 팬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디트로이트에서 에픽하이 공연 때도 약간 한국인 비율이 월등히 앞서 있어서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완전 다른 분위기였죠. 제가 이번 공연을 보면서 또 한번 깨달은 게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세상의 극히 일부, 모래알 만큼이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다. 겸손한 자세로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투바투 인기 많아? 미국에서? 이랬으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거에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공연장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바투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냥 내가 모를 뿐이지. 어쨌든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심지어 LA 같은 경우에는 2만석 경기장이었대요. 그 이틀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한국에도 보도가 됐나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사실 이거 되게 큰 거잖아요. 한국 가수가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 끄는 게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춘기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춘기가 원래 기자들은 자극적이고 돈 되는 기사들만 쓰는 거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투바투는 5월에 이렇게 북미 투어를 마쳤고요. 8월에 시카고에서 있을 롤라팔루자라는 굉장히 큰 음악 공연 축제에 다시 또 와요. 이게 4일 연속 공연이 진행이 되는 건데 40만 명이 관람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명씩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작년 공연 때도 투바투가 왔었는데 이번에도 투바투가 참가를 해요.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한 게 뉴진스도 한국 걸그룹 최초로 참가를 해요. 사실 저는 뉴진스를 보고 싶어요. 뉴진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축제가 있는 날에 그 호텔을 알아봤거든요. 이게 야외 공원에서요. 그랜트 파크라고 해서 그 공원이 보이는 호텔에다가 방을 잡으면 굳이 표를 안 사더라도 음악도 듣고 잘하면은 볼 수도 있겠다 해서
방을 다 알아봤는데 이미 다 예약이 끝났어요.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뉴진스는 수요일에 공연을 하거든요. 8월 2일 보니까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러 갈까? 근데 이게 뉴진스 단독 공연이 아니라 여러 뮤지션들하고 같이 합동 공연을 하는 거라서 노래는 몇 곡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 신랑이 소주가 다 떨어져서 시카고 한번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겸사 한번 갈까 이렇게 혼자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바투가 공연하는 8월 5일은 정말 방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근데 혹시 현지 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기사를 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 기획사에서.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기자들도 다 방송 나오는 거 보고선 그거 후기 쓰는 형식으로 기사를 쓰잖아요. 현장감 떨어지게. 아무튼 저희 춘기의 소원이 K-POP 어떤 그룹의 공연을 미국에서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 소원 성취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어가지고 이런 데 가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다던가 이러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얌전히 공연을 봐요. 그래서 제가 앵콜곡 할 때쯤에 일어서서 노래 부르라고 막 그랬더니 아 자기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곡에서는 정말 겨우 제가 일으켜 세워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재밌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향이 참 한 가족인데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준비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투바투가 누군지. 그리고 제 또래 지인분들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처음 듣는다고. 이제 저희가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et's go around.